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. 우리 시간은 99년도에서 다시 92년도로 되돌려서 이 리정광 형님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, 저번 이야기에서 리정광은 이 자다이를 만났었고, 그럼 왜서 자다이를 의리 큰 형님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사실 이 시기에 자다이 살림도 넉넉하지 못하였었는데 그 리정광한테 80만 위엔을 대줘서 이 마이당나 나이트를 오픈하게 해줬다고 합니다. 네, 그제야 리정광 일당은 비로소 이 베이징이란 땅에 자신이 나와 바디가 생겼었고 점점 더 클 수가 있었던 건데, 리정광이 나이트를 하며 이 호주머니 여유가 조금 생기자 이 각 지역에 흩어졌었던 의형제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, 아니면 그 자신도 남이 각에서 칸창지나 하면서 어떻게 타지 의형제들을 오라고 하겠습니까? 그렇게 제일 처음으로 이 리정광이 무리에 합류한 놈은 바로 이 쭈칭깡인데, 이 쭈칭깡은 전에 하얼빈에서 리정광이 수하에서 활약을 했었던 놈인걸. 하지만 다른 놈들과 마찬가지로 그 조수 조직이 붕괴되면서 이 사처로 도망을 쳤던 게 아니겠습니까? 잘 돌아왔다. 아우야. 우리 딸 그 덕분에 나이트도 이제 생겼는데 이거 이제 잘 운영하면 먹고 사는 거 충분해. 네, 만약 이 나이트가 없었다면 리정광은 애들을 불러 모으지도 않았었겠는데, 아니 뭐 애들을 불러서 복무원을 시킬 일이 있겠습니까? 그렇게 이제 리정광, 전홍광, 리윈, 쭈칭강 이렇게 네 명이서 술을 얼큰하게 마시면서 이 옛날 얘기를 늘어놓는데 말입니다. 근데 그 옛날 조스 시대 얘기를 꺼내더니 이 리정광의 얼굴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는데, 형님 왜 그러십니까? 그러자 너희네 양만토, 양덕광이 기억나지? 양만토는 비록 조스 형님이랑 함께 저 세상으로 갔다지만 그의 가족들이 이 중산이란 곳에 있단다. 너희들도 알잖냐? 그 집안이 힘들다는 걸. 그러니 이러자, 우리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데 그 양만토 가족들을 찾아서 돈이라도 좀 쥐어주고 오자. 여러분 보셨나요? 이런 게 바로 그 낭만이 있었던 강호의 의리가 아니겠습니까? 양만토가 이미 죽고 없는데도 이 리정광은 그의 가족들을 챙겼다고 하는데, 양만토한테도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그럼 그 자신이 직속 부하들한테는 또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? 이러니 리정광이 부하들은 다들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거고, 그러니 그 전투력은 다른 조직들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빡센 게 아니겠냐고요. 이어 리정광은 그 자다이한테 이러한 얘기를 쭉 늘어놓으면서 함 다녀오겠다고 했다고 하는데, 그러자 자다이가 박수를 치면서 엄지손가락을 척 빼드는데, 역시 내 꽝거를 제대로 봤다니까. 에? 역시 의리가 빵빵합니다. 자, 그러면 일합시다. 그 중산이란 곳이 선전에서 멀지 않으니 우리 먼저 다 함께 선전으로 가요. 가서 내 아지트 구경도 하고 일이 끝나면 여행사 아마 며칠 더 즐기다가 돌아오죠 뭐. 그렇게 자다이까지 합세하여 비행기를 타고는 이 선전시 공항에 내렸다고 하는데, 네, 선전시는 어떤 데다? 그 자다이 천하다. 이 시기에 자다이는 이미 선전시 흑사회 왕이라고 불리웠으며 이 제일 큰 규모의 시계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지금은 백화점에서 다들 각자 브랜드의 시계들을 따로 팔고 있지만 그 시계 아닌데, 엄청 큰 규모의 시계 매장 안에서 여러 각 브랜드의 시계들을 모두 다 팔았었고 그 이익 또한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, 하여 그 시기에 시계 판매점을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흑사회에서도 이 한가닥 하는 놈이어야 했다고 하는데, 그렇게 자다이는 리정광 일당을 데리고 제일 처음으로 자신이 시계점을 구경시켜줬다고 합니다. 광거 보세요. 어떻습니까? 이것이 바로 이 아오이 제일 기초 살림살이랍니다. 자다이는 사실 리정광보다 3살 어려서 이 꽝거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, 이 리정광은 또 자다이를 큰형님이라고 인정하여서 딸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그렇게 이 둘은 평상시에도 서로 존대를 하였다고 하는데, 그러자 와, 이게 뭐야 이게? 이게 바로 그 롤렉스야. 네, 전홍광, 리윈, 쭈칭깡 이것들이 다들 두 눈이 휘두그레해서 구경을 하는 거였다는데, 92년도라뇨 여러분. 지금도 롤렉스는 남자들 신분이 상징이지만 그 시기에는 더 했었는데, 이걸 내 좀 꺼내서 깨보면 아이디어? 쭈칭깡이 아닌 시계를 가리키며 종업원을 보고 얘기하자. 네 하면 꺼내주는데요. 그러자 야야야, 리정광이 말리는데, 그 시계를 어지럽히면 어떡한다니, 그만해라 이것들. 하지만 하하하,
놔두세요 꽝꺼. 그러지 마시고 이 꽝꺼도 하나 차보세요. 자다가 눈짓을 보내자 이 안에 있던 종업원이 시계 하나를 꺼내오는데 네, 이 그냥 황금빛으로 번쩍번쩍이는 롤렉스였다고 하는데 그 시계줄까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한 그 시계판에는 보석들까지 박혀있어서 그 롤렉스 중에서도 최고급이었다고 하는데 딱 봐도 이건 몇십만 위에는 할 것 같은데 네, 매는 필요 없어. 리정광은 손을 훌훌 젓는 거였다는데 네, 이 손은 맨날 카드 들고 싸움이나 해야 되는데 뭐 이 귀한 시계까지 에헤에헤 괜찮다니까? 네, 리정광은 싫다고는 하지만 이 마지못해 시계를 차보는데 샤 기가 막히는데 여러분 깡패 건달들이 왜 황금 악세사리와 롤렉스 시계에 이렇게 환장하는지 아십니까? 그 강호 바닥에서 놀다가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어서 이 타지로 망명이라도 가게 되면 뭐가 남겠습니까? 그 전의 도시에서의 부귀와 명예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고 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롤렉스 시계와 황금 악세사리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리정광도 이 흐뭇하게 시계를 바라보자 꽝꺼, 이건 제가 전에부터 준비한 선물입니다. 그냥 차고 다니십시오. 그리고 너희들도 그거 다들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씩 해라. 그러자 얘기해. 정말이요? 그저 리윈이고 전훈꽝이고 요 두 눈가리에서 빛이가 반짝 나는데 이러할 때 뭐 거치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? 요 앞에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롤렉스를 집어들고는 막 닦아대면서 해볼래 해야 하는데 딸거 이거 정말 좋습니다. 자, 이 큰형님들만 차고 다니는 롤렉스라 내 주칭화도 차게 되다니 내 요번 생에는 후회 없습니다. 그날 받은 리정광이 롤렉스는 25만 위엔짜리였었고 주칭광이나 리윈 정훈광이 이 롤렉스는 다들 몇만 위엔은 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92년도에 25만 위엔짜리 시계라뇨. 그 보통 주민들이 살던 단독주택이 2만 위엔 정도가 했던 시기인걸요. 자자 이제 갑시다. 우리 가서 이 뜨끈뜨끈한 호구에 술 한잔 하시죠. 그렇게 리정광 일당은 다들 번뜩번뜩 빛이 나는 손목을 척 감상하면서 호구를 먹으러 갔다고 하는데 근데 꽝꺼 그 양만터의 가족들한테는 그냥 하루만 있으면 되죠. 그리고 끝나면 빨리 돌아오세요. 우리 이곳의 선전의 아가씨들 꽝꺼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. 하하하하. 자 그 내가 준비한 걸 가져와 봐라. 준비? 이 롤렉스 시계를 주면 되지 또 뭔 준비? 여자아다가 부하들한테서 이 만 위엔짜리 열무금 10만 위엔은 그 리정광이 앞에 척 갖다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딸거 이거 또 뭡니까? 아니 저도 준비했습니다. 하지만 자아다가 이 손을 훌훌 졌는데 꽝꺼의 성의는 꽝꺼의 성의이고 이건 꽝꺼의 친구의 내 자아다의 성의입니다. 자 그 양만토 가족들한테 가져다 주실 얘기기에 여러분 이렇게도 확실한 일처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? 리정광이 자신이 준비한 돈을 건네주면서 또 덤으로 이거 내 친구가 주라는 게요 하면 척 건네주면 또 맹스가 빵빵하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한 센스가 있어야 그 강호바닥에서 큰형님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꽝꺼가 그 일을 처리하고 돌아와야 마음이 편하시죠? 네 다 압니다. 그러니 빨리 다녀오세요. 저 밖에 내가 차량도 다 준비해놨는데 빨리 갔다 돌아와서 우리 제대로 이 선전시 유흥업을 한 날아봅시다. 네, 자다에는 문 밖에 후토번이라고 이 호랑이 대가리를 담은 벤츠까지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하는데 그렇게 리정광 일당 4명은 그 자다의 벤츠를 끌고는 붕 하고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. 양만터라 그 시절 하얼빈에서 그렇게도 날아다녔었는데 이 죽으니까 다 부질없네. 이 남은 가족들은 양만토의 원수놈들이 두려워서 고향을 버리고 이 제일 남쪽에 와서 숨어 지내는 걸 봐라. 여러분 초스편에서 이 양만토 양덕광이 기억나십니까? 그 당시 하얼빈에서 유일하게 초스라 맞붙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를 품을 수 없다고 했었나요? 초스 회사와 다른 한 개 회사가 한 부동산 개발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었는데 그 상대방 회사
행사가 안 되겠으니 양만터를 쓴 게 아니겠습니까? 그때 당시 양만터의 수하에는 모두 다 오늘만 사는 킬러들을 키우고 있어서 이 저수도 감히 어쩌지도 못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결국 어땠나요? 리정광이 한가운데서 한마디 해서 이 양만터가 물러났었다고 하는데, 그때 양만터가 남긴 말은 그 시대 하얼빈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. 저수 너 뭐 X라도 되는 줄 아니? 만약 리정광이 아니었으면 너 나한테 죽은 지 10번도 더 되었어 이놈아. 네, 요번에도 리정광이 멘트를 주고 빠지는 거니 너 생각하지 말라. 네,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는데,